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가져온 건데, 이거는 제가 제목을 따로 안 읽어드리고, 댓글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내용이 좀 길거든요. 차분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중반입니다. 연봉 6천 넘고, 호봉제 근무자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4년 연애하고, 최근에 헤어졌습니다. 이제 2주 되었네요. 자주 듣다가, 사실 부모님 방송을 좀 멀리 했었습니다. 이전엔 약간의 혐오 조장도 있어 보였습니다.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별을 하고 부모님 영상을 이것저것 보면서 가려져 있던 구름이 걷어지니까 다시 보이더군요. 아직 제 감정이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또렷해져 가는 것은 한국 결혼시장은 답이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관련 준비보다 결혼 상대가 준비 안된 것이 많더라고요. 저도 결혼 관련 문제로 헤어졌습니다. 1번, 사회생활도 내가 먼저 시작해서 누적된 경제관념이 내가 더 농도 있을 텐데 경제권을 반납하라고 한다. 2번,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자신은 아기조차 갖기 싫다. 3번, 배우자라 생각한다면서 타박이 굉장히 심했다. 통제력을 얻고자 했다. 4번, 서울을 떠나기 싫다. 자기는 서울에 집을 얻고 싶다. 그분은 제 연봉에 한참 못 미치는 분이었습니다. 등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올리신 영상과 최근 올리셨던 영상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하고 생각하며 반성하고 헤어진 일이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자친구도 그렇지만 제 주변 분들도 정신 못 차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어떤 자의식 과잉이나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깨닫는 척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율이 0.78명이라는데, 애도 안 낳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주변에 일본 여성과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가치관이 한국 여성보다 조금 더 가정적이길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보다 나아 보이더라고요. 한국 여성분들이 아는 언니 얘기, 친구 얘기 휘둘려서 좋은 시기 잘 놓쳐주시길 바랍니다. 막히는 세대가 될 것이다. 아니, 이미 확정입니다. 대다수 여성분들은 막히는 초입에 서 계십니다. 전 이제 국제 결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 여자친구와 많은 것들을 그간 점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왜 한국 여자와 데이트하면 이런 것과 같은 피로함을 느낀다고 하는지 너무도 잘 깨달았던 4년이었습니다라고 적으셨습니다. 야, 이 남자분 정말 많이 참았나 보네요. 많이 참았나 보네. 근데 참 여자분들 참 못됐다 맞지 이런 거 보면 나 이거 못됐거든요. 그냥 좀 악마기질 있는 것 같아. 아 정말 이제 알겠죠. 한번 겪어보니까 일단 결혼 안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거 축하할 일이야. 만약에 저 여자분 받아들이면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여자분들 참 있잖아요. 그런 거 몰라. 자기 죄를 몰라요. 솔직히 여자분들 중에 남자한테 지금 이것저것 내세우고 따질 게 아닙니다. 따질 그릇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본인들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별 볼일 없어. 별 볼일 없는데 따지고 있으니까 남자는 미칠 지경이지. 이분도 그런 거예요. 내 전여친이 사실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지가 뭐 여자라서, 한국 여자라서 뭐가 되는 것 마냥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못 배워먹은 거지, 그냥. 아직 제 감정이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또렷해져 가는 것은 한국 결혼시장은 답이 없다입니다.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응해주는 대로 바라주면 안 돼. 어차피 불리한 쪽은 여자예요. 우리가 팩트로 얘기할게요. 지금 결혼시장 망가지면 남자도 힘들어지지만 그거보다 몇 배로 힘들어진 사람 여자예요. 아 여자분들은 결혼시장에서 자기들이 이제 선택받지 못하면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도 않은 소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 관련 준비보다 결혼 상대가 준비 안된 것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준비 안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준비 안 됐으면 나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들이 뭔가 돈도 쫓겨벌고 해놓은 거 없잖아. 그냥 닥치고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란 말이야. 근데 뭐 대단하다고 결혼식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결혼 안 받으면 살수 있을 것 같아? 만약 결혼 못하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보면 될거 아니야. 자 1번 사회생활도 내가 먼저 시작해서
누적된 경제관념이 내가 더 농도 있을 텐데 경제과를 반납하라고 한다. 아니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여자가 많이 부족한 거야. 팩트로 얘기하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회생활은 무조건 여자가 남자부터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반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 남자는 군대를 가잖아. 여자는 군대를 안 가지 않습니까? 2년도 일찍 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모래길에 사회생활을 남자부터 늦게 시작하는 거죠. 이거 자체만으로 능력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남자가 직장 본인보다 일찍 다니다가 뭐 한 거예요? 뭐 했길래 늦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 여자분들이 객관적으로 직장생활 더 일찍 할 수 있잖아요. 엑스를 떠나가지고. 누적된 경제관념이 내가 더 농도 있다. 당연히 농도 있죠. 돈도 모았으니까. 여자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자보다 결혼시장에서 돈 없잖아요. 모은 돈 없죠. 그러면 경제관념 얘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 남자 직장생활도 오래 안하고 돈도 많이 벌어본 적도 없고 모아본 적 없잖아. 그럼 경제권 운운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격이 없는 상당수 여자분들이 경제권을 달라고 합니다. 왜 달라고 합니까? 도둑놈 아니야? 왜 자기들 마음대로 달라고 그래? 여자분들은 행복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경제권 얻으려고 결혼하는 것 같아. 이걸 얻으면 누가 이득이에요? 여자가 이득이잖아. 남자는 손해고. 계산기 뚫기지 마세요. 계산기 뽀개버리기 전에 진짜. 그러니까 이거야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댓글 다신 분. 이 여자는 아마 그런 거 생각한 것 같아. 님하고 결혼하면 님 번 돈 이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권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 자기가 버는 거 얼마 안 되니까. 굉장히 야금한 생각이죠. 저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이득 보려고 마음 먹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야. 근데 이런 여자가 좀 많아요. 여러분 여자가 버는 것도 없고 모은 것도 없는 경제권 달라고 하죠.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즉시 그냥 끝내면 돼요. 자 그리고 2번 유체적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자신은 악의적적 갖기 싫다. 근데 결혼을 왜 하는 거야? 진짜 멘탈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모든 여자가 유체적 관계를 좋아하는 게 아니지. 아니 이건 있잖아요. 유체적 관계 싫어하잖아. 그럼 남자 여자 하면 안 돼. 왜 나온 거야 도대체? 보통 남자 여자 속공학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라고요. 그럼 결혼에서 해서 부정적이 될 거 아니야. 아니 유치적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결혼에서는 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아기조차 가기 싫다고요? 그럼 본인은 왜 태어났어? 참나. 아니 뭔가 본인이 손해보는 거 싫어하네요. 양보가 하나도 없네.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냥 막힌 후 가세요. 그냥 혼자 사세요. 그냥 결혼 나오지 마시고 누구 사랑하지 마세요. 남자분 이런 여자 좋아해주면 안 돼요. 버릇만 나빠집니다. 자, 3번 배우자라 생각한다면서 타박이 굉장히 심했다. 아니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돈 모아놓은 것도 없으면서 왜 타박을 합니까? 어? 아니 배우자라 한다면서 타박을 하면서 왜 본인 타박받기 싫어해? 여자분 웃긴 게 그런 거야. 남자에 대해서 혼내는 거 좋아하면 정작 자기들이 혼남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타박할 줄 알면서 타박받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메타인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초딩 같은 마인드 못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뭔가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행동을 많이 하는 거야. 자 4번 서울을 떠나기 싫다. 자기는 서울에 집을 얻고 싶다. 근데 본인 모은 돈 가지고는요 서울에 집이 아니라 반지하도 못 얻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제 연봉이 한참 못 미치는 분. 이분이 연봉 5천만원 넘 6천만원 넘는다고 했거든요. 한참 못 미치면 한 3천만원 되겠네요.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서울에 집을 얻죠? 한 80년 일해야겠네요. 100세까지 일하셔야겠네. 여자분 100세까지 일하고 돈을 안 쓰셔야겠네요. 여자분 잘 들으세요. 본인이 모은 돈으로는 전세도 못 모아. 얻는 전세도 버거워요. 서울 떠나기 싫다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진짜 띨빵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가진 것도 없는데 서울 뭐 왜 살려고 그래. 솔직히 말해서 돈 모으지도 않는데. 아니 여자분들 나는 버는 것도 없는데 서울 집착하는 거 보면 약간 좀
굉장히 좀 사고가 멈춘 사람 같아요. 아니 뭐 서울에 살면 좋은 게 그런 거잖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좋은 거.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서울 살겠다는 거 자체가 넌센스죠. 돈을 좀 벌면 서울 살아도 돼. 근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서울 살 문제가 뭐야?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집을 얻습니까? 수학 계산 못합니까? 아니 여자분들 서울 살아도 많이 못 벌어요 여러분. 많이 못 버는 사람 많아. 근데 여자분들이 보면 서울 살더라도 서울 변두리 사는 게 아니라 서울의 어떤 거점 도시 있죠. 강남이나 마영선 같은데 그런 거점 도시 살려고 해요. 월급 많지 않은데. 그런데 살면 사실상 모인 돈이 없어요. 이 댓글 다신 남자분도 아실 겁니다. 참 웃긴 게 그런 거야. 자기가 그 직장 다닌 거 가지고는 때려 죽여도 집 못 사요. 50명에도 못 삽니다. 50년도 일을 하지도 못하고 집을 얻고 싶다. 이거 말이 좋아 집을 얻다 쓰다는 거지. 네가 남자 네가 집을 사달라 이겁니다. 네가 대출받아 사달라. 네가 갚아라 이겁니다. 정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서울 떠나면 뭐 죽어요? 병 걸려 죽습니까? 여자분들 물어볼게요. 그럼 본인은 뭐 그래 대단하게 서울을 떠나기 싫은 거야? 서울 떠나면 안 되는 정말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건데 월급 왜 그래? 급여가 왜 그렇게 형편없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서울 떠나기 싫다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서울에 뭐 그래 잘나는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직장을 달리길래 남자 연봉보다 한참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는 거야? 왜요? 서울 다 벗어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 돈 없어도 서울 사세요. 월세 밀려도. 아시겠죠? 서울 산다고 해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는 서울에 집을 얻고 싶다. 아 진짜 아니 여자들 막 왜 이렇게 거짓말이야 거짓말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보인 돈으로는 서울에 집 못 얻잖아. 무슨 돈은 없습니까? 뭔가 약간 좀 유체이탈화법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요. 참 정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정리해보면 경제관념이 부족한데 견제권 달라고 하고 뭐 유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싫어하면서 애도 갖기 싫다. 그럼 딩크로 살겠다 이거잖아. 배우자를 하면서 타박이 심했다. 그럼 본인이 타박 더 많이 받아야겠네. 모은 돈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버는 것도 많지 않은데 서울 떠나기 싫다. 자기는 서울에 집을 얻고 싶다고요? 그럼 본인 돈은 어떤가? 본인 돈으로. 아니 본인 능력 하나 얻어보세요. 월세 살지 말고. 여자분 상당수가 다 월세야 월세.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왜 월세예요? 여자분 한번 집 얻어보세요. 결혼 안 하고 집 얻어봐. 얼마나 있는지. 지방에도 여자가 돈을 모아서 집을 얻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 대구 부산도 여자가 돈을 모아서 집을 얻는 케이스가 없어요. 서울은 더 없겠지. 여자분들 입에서 집이란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들 능력도 없잖아. 남자가 결혼해서 대출받아 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면 자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집 근처 못 갑니다. 전세도 못 갑니다. 그럼 집 우둔하지 마세요. 정 집 우둔하고 싶으면 자기 능력 돈 벌어서 집을 많이 해보시던가. 나 여지껏 살면서 여자분들이 자기 능력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케이스를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 찾아보면 있겠지만 정말 없겠죠. 극소화죠. 그럼 절대 다수의 여자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버는 돈 능력으로 아파트 구경도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럼 남자 결혼하지 않으면 그냥 아파트 그냥 평생 먼산 벌어보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 집도 가지 못하고 사는 거야 평생. 남의 집에서 월세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자들이 여자랑 결혼 안 해주면 저 사람들은 아파트 죽었다 깨어나도 구경도 못합니다. 진짜로. 절대 다수의 여자분들은. 소수의 능력이 있거나 돈을 많이 버는 소수의 여자분들 제외하고는 다수의 여자분들은 지방의 아파트도 구경 못해요. 네. 자기 가지 능력으로. 그런데 아파트를 요구합니다. 근데 집을 얻고 싶다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말 좀 사회적 지능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여자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여자와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하시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그 여자를 사랑해도 결혼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보니까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분이 굉장히 하자가 많이 심하네요. 굉장히 심하네. 양보는 하나도 없네요. 이득 보려고 하네요. 결혼을 이득 보려고 하네, 진짜. 양심이 하나도 없네. 저런 사람은 그냥 결혼 시장에 나오지 마세요. 양심 있다 나오지만 그냥 평생 혼자 살아. 누구를 사랑하지 마시고요. 그냥 혼자 독신으로 사세요. 이 남자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 여친 같은 분들은. 여자분들 중에 이런 성향 있잖아요. 그냥 혼자 사세요. 혼자 사는 거안 말려요. 아무 피해 안줄 테니까 그냥 연애도 뭐든 하지 마시고요. 혼자 사세요. 부탁입니다. 절대 자기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시장에 어떻게든 결혼하러 나오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받아줄 거니까.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 댓글 다신 분. 제가 좀 세게 얘기해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전 여친분이 결혼하기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야. 애초에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마 본인도 많이 느꼈으시라 생각합니다. 예. 네. 고심 많았겠죠. 고생도 많이 했을 테고. 그래도 큰 결단 내리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분 잊으시고, 되도록이면 좀 자기 역할하는 여자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혼자 살든가. 적어도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남자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여자가 사랑해도 이런 결격 사유가 보이면요, 깨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앞으로 잘 들으세요. 능력 없는데 바라지 마십시오. 능력 없는데 바라면 결혼 깨집니다. 그 여자분들 결혼 못하고 혼자 사셔야 돼. 앞으로 깨진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대도 안 하고 요구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면, 객관적으로 뭔가 해놓은 게 없다면 바라지 마세요. 바라시면 이렇게 많이 깨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